재민이 이제 F레벨 처음 시작이네요. 응. 예, F레벨 F의 01 단어인데요. 단어 숙제 열심히 한 건 선생님이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야? 사람들을 찾기. 이거 말고요. 보자. 사람들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 낭독했고 테스트는 왜 안 했어요? 아. 응? 가기 전에 테스트도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세요. Refrigerator. 좀 쓰기 까다로운데 쓰기 연습은 했죠? 했어요. 네. Refrigerator. 네, 여기 시험 쳤는데 시험에서 맞았어요, 틀렸어요? 제 예상 맞았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좀 열심히 했어요. 오, 진짜 열심히 했어요? Refrigerator. 오케이, 이쪽에서 Table. Table. 네, 쓰기 시험지에서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습니까? 예. 오케이. 맞았네요. 그 다음? Better. 아, Bathtub. Bathtub. 틀렸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네. 여기에서? Kitchen. 맛있겠다. Kitchen. 어? 치킨이야? 맛있게. Kitchen.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습니까? 무슨 시예요, Kitchen? 이름식. 이름식.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엌 하나, 부엌 둘, 안 돼요? 되죠. 되죠. 키친. 오케이. 그래서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는 그냥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면? A kitchen. 둘 이상이면? Kitchens. 아까 말했던 그 주방을 다시 얘기하면? The kitchen. 아까 말했던 그 주방들을 다시 얘기하면? The kitchens. 그 외에도 뭐? 너의 주방. Your kitchen. 이런 식으로 치킨. 문장 속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그냥 이렇게 쓰이지는 않아요. 네, 어, 치킨 먹고 싶다. 여기서 sink. 이름씨예요. 이름씨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름씨면 늘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야 되는데 셀 수 있죠. 그럼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는 a sink. 처음 얘기했는데 하나면 a sink. 오케이. 처음 얘기했는데 둘 이상이면 sinks. 아까 얘기했던 주방을 다시 개수대를 다시 얘기하면 the sink. 오케이. 여러 개를 다시 얘기하면 the sinks. 오케이. 내 거면 my sink. 미야? 나의 해야 될 것 같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서 사용됩니다. 오케이. sink. 계속해서 living room. Living room. 무슨 시예요? 에? 무슨 시예요? 아, 이름시요. 계속 이름시 많이 나오네. Living room. 오케이. 이름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시죠? 아, 어떤, 무엇, 어떤. 아, 그래요?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 어떤 시지? 그게 어떻게 이름시입니까? 이름. 무엇. 자, 선생님이 이제 7번째 가르쳐준다. 다음번에 8번째고 그 다음부터는 딱밤이라 했어요. 근데 제 머리를 줄게. 누군지 물어보면 이름 가르쳐주지 않아요? 어? 물건을 보고 무엇인지 물어보면 그 물건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네. 오케이. 누구,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라고요? 이름씨. 이름씨라고 했습니다. 이름씨는 셀 수 있는가 없는가 따져봐야 된다 했고요. Window. 무슨 씨예요? 어떤 씨? 이름씨. 뭐 할까요? 둘 중에 뭐 할까요? 이름씨. 이름씨면 뭘 따져봐야 된다고요?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케이. 하나면? A window. 아까처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lamp. 무슨 시죠? 이름시. 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bedroom. 오케이. 베드가 있는 룸이죠. television.
Television.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았나? 네. 여기서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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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닌가? 네. 여기서 V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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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Pi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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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습니까? 필로우는 어디 위에 있죠? 네? 필로우는 어디 위에 놓여있죠? 배드. 배드 위에 놓여있죠? 네. 네. 배드는 무슨 룸에 있죠? 네? 배드는 무슨 룸에 있죠? 배드룸에 있죠. 그 다음 얘는 뭐라고요?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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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을 그려볼게요. Wall.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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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맞았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습니까? 확실해요? 물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 응? 클로즈... 뭐? 클로즈 뭐? 아.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복장이 뭔지 다음에 알아와야 되겠네, 그렇지? 네. 그러면 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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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파는 보통 어디에 있어요? 리빙룸에 있죠. 리빙룸. Bed. Bed. Toi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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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맞았어요? 틀렸어요? 왜 불안하게 왜요? 어? 틀렸어요. 틀렸어요. 오를 안 적은 것 같아요. 오케이, 토일렛은 어디에 있어요? 베드룸에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말하기에서 지금 모르는 거 하나 있고요. 쓰기에서 틀린 거 하나 있습니다. 고쳐오세요. 그치, 그래서 재빈이, 아까 틀렸던 거 뭐예요? 클로젯. 클로젯은 뭔데? 벽장. 벽장, 옷장을 뭐라고 한다? 클로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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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